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네요.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곳입니다. 거기는 처음 가보는데요, 아이고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금방 간다 하더라고요. 고속도로 잘 돼 있어가지고. 그곳에 한 카페가 있대요. 그분도 차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시는 분이라서 인제 스피디움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고, 거기서 마침 사람 뵈면 좋기도 하고요.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재밌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화가 난 일도 있고 등등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그거 말고 뭐 있겠어요. 아 맞다, 유튜브 1년 된 거. 네, 그거. 나머지는 인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멀어서 제가 운전을 엄청 피곤할 것 같은데, 뭐 휴게소 중간중간 들리면 되니까요. 그냥 힐링하는 마음으로 간다 생각하면 되죠.
주변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아 근데 짐벌 준비를 어떻게 하냐. 날씨 추워 죽겠는데 여기 강원도는. 자 어디 한번 들어가 보죠. 카페 피트라는 곳을 어떤 곳인지.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카페 피트네요. 일단 주문 먼저 해야죠. 잠시만요. 여기다 두고요. 메뉴는 여기다 두고요. 노래 뮤트 해놓을게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센스 있으시네요. 카페 모카 초코 하나랑요. 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커피 안 들어가시는데요? 예, 커피 안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뭐 그냥 핫초코, 아이스 초코. 네. 아이스로요? 잠깐만요, 아이스만. 추우니까 그냥 핫초코로 주시고요. 평소엔 제가 아이스를 먹거든요. 그 다음에 디저트가. 어, 디저트 메뉴는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원래 음료. 아, 그럼 핫초코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멀죠, 이제까지가. 상당히 멀죠. 엄청 멀어요. 그래도 올만하네요, 여기. 몇 시간 걸리셨죠? 네?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기도 하고. 2시간이요? 네. 여기 근처에 서킷이 있어서 그런 건지 막 배기 큰 차량들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아 생일이다. 네. 차 타자. 그런 분들도 많고. 아우 여기도 옷 각종 다이캐스트 이런 거 판매하네요. 네 맞습니다. 듣기로는 카라운드몰이랑 거래처라고 들었어요. 어?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나요? 제 대표님이? 아, 예,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저거 아. 왔다 갔었어요, 카라운드몰. 맞아요. 안녕하세요. 바로 앞에 여기 인제까지 와서 이거 구매하가는 사람들도 있나요? 많죠. 많아요? 네. 어. 이제 일반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 이거 완전 애기들 거 아니냐. 애기들이 사는 걸 다른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아 맞는 말이에요. 네. 애기들이 사는 걸 다른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요즘은 뭐 취미로 프라모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드림카. 신사용님들 자주 오시나요? 네, 되게 자주 오세요. 아마 오늘도 오실 수도 있어요. 아, 한번 그럼 기다렸다가 뵈고 갈까? 신사용님 딱 한 번 뵌 적 있어요, 제가. 어디세요? 현대모터 스튜디오고요. 알겠습니다. 아하,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핫초코가 나왔으니까 마시고 나서 구경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아유, 이거 보세요. 맛있게 했어요, 진짜. 이 위에가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예술 있게 해놨어요. 아유, 한번 그럼 마셔보고 나서 해보죠. 이렇게 한 해 구독자 470명대까지 달성했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구독자 1000명 올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시작한 지 1년 됐고 이렇게까지 오르는 게 참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늦게 올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절 믿고 따라와 주시는
그게 오히려 더 감사하죠. 아무튼 새로 구독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이거? 호텔 쪽은 아닌 거 경주장 가야 되나? 주차할 곳 있다면 그냥 거기 주차해보고 아니면은 다시 그 왼쪽으로 가면 되죠.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뭐 일단 보고서 해보죠. 다른 차들도 다 저기로 가니까 뭐 따라가 보죠. 아무래도 여기 주차 그냥 하면 될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많이 주차하던 것 같은데 위에로 올라가야 되나? 여기가 인제 스피디움이라는 곳인데요. 처음 와보네요. 난생 처음 봐가지고 신기한데 제 주차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에서부터 벌써 저기 보세요. 저 끼익 소리 들리는 거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택시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은 구독자 인사인데 다음에 경험해 보도록 하죠. 그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